감히 군포에서 족발 1위라고 부를 수 있는 오자족발을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2주년 이벤트로 4,000원 포장 할인을 하고 있고요. 보쌈부터 여러가지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갓 나온 족발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당일 생산으로 갓 나온 족발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곳은 화덕에 족발을 조리하기 때문에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매장 한 구석에 화덕이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갓 나온 족발을 손질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1차로 불맛을 입혀주고 족발을 손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족발을 자를 때 부드러워서 살이 순식간에 분리되더라고요. 족발의 탱탱함을 보고 군침이 돌았는데요. 기계로 순식간에 족발이 얇게 썰리는 걸 보고 신기하더라고요. 다음 순서는 화덕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족발에 제대로 불맛을 입혀주기 위해서 골고루 돌려가며 익혀주시더라고요. 족발이 화덕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동안 테이블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밑반찬도 알차게 나오더라고요. 족발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보쌈김치와 시원한 백김치, 아이싸한 파김치부터 매콤한 양파절임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얼큰한 순두부찌개가 나왔는데요. 해물 베이스라 국물이 시원하더라고요. 특히 사장님의 친절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비가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우산도 빌려주셨어요. 비가 쏟아져서 그런지 얼큰한 순두부찌개가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메인 메뉴인 족발이 나왔는데요. 족발에 훈연 향을 제대로 입혀주시더라고요. 족발이 화덕에 구워져서 나와서 그런지 비주얼이 장난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반반 메뉴로 부드러운 족발과 매운 족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예요. 매장에서 주문할 경우 사이드 메뉴를 하나 받을 수 있는데 매콤한 전방국수를 주문하였고 다음으로는 매운맛 족발과 잘 어울리는 고르곤졸라 피자까지 따로 주문하였어요. 족발을 먹어볼 차례인데요. 여기 족발은 먹기 전부터 불향이 제대로 났는데요. 화덕에 구워서 그런지 껍질 부분이 바삭하면서도 부드럽더라고요. 고르곤졸라 피자는 꿀에 찍어야 제맛이고요. 전방국수는 신선한 야채와 새콤달콤한 소스가 잘 어울려져서 맛있더라고요. 특히 족발과 같이 먹는 조합이 꿀맛이더라고요. 족발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매운 양파절임과 같이 먹어도 맛있고요. 특히 바삭한 껍질 부분과 같이 먹어야 해요. 족발과 같이 먹는 보쌈김치도 아삭해서 맛있었고요. 알싸한 파김치와 쌈장과 새우젓까지 어떻게 먹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중독성 강한 불족발은 고르곤졸라 피자에 싸먹는 방법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화덕에 구워서 정말 맛있었던 오자족발, 내돈 내산으로 포장까지 했는데요. 꼭 드셔보시기 추천드릴게요.